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최승원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오픈소스는 JUnit5와 AssertJ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툴을 활용하여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실습할 것입니다. 자바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시면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자바8의 람다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테스트 코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테스팅 프레임워크인 JUnit과 AssertJ를 소개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JUnit5와 AssertJ를 활용하여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실습할 것입니다. 네, 먼저 테스트 코드의 필요성입니다. 네카락 푸베어 같은 IT 대기업의 개발자 모집 공고입니다. 네이버이고요. 나인. 그리고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네, 이 기업들은 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줄 아는 개발자를 구인하는 것일까요? 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위 도표는 결함을 발견한 시간에 따른 버그 수정 비용입니다. 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즉,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결함을 늦게 찾을수록 결함을 고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결함을 쉽게 찾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능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발하다 보면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때 코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 코드가 없다면 수동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코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 이러한 번거로운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영향을 받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더 좋은 코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테스트 코드를 짜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스가 나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관심사를 분리하게 되면 더 좋은 코드, 흔히 말하는 클린 코드를 짤수 있습니다. 이제 JUnit5와 AssertJ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JUnit5는 자바 단위 테스팅 프레임워크입니다. 젯브레인스가 202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바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이고요. JUnit5는 자바 8부터 지원합니다. 네, AssertJ를 소개하겠습니다. AssertJ 역시 JUnit5와 마찬가지로 자바 단위 테스팅 프레임워크입니다. 풍부한 어설션을 제공하고 높은 코드 가독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실습 환경은 M1 칩 macOS 11.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바 11 롱텀 서포트 버전을 사용하며 IntelliJ를 IDE로 사용하고 스프링 부트 2.7.1 버전을 사용합니다. 네.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JUnit5와 AssertJ를 의정성으로 포함시킵니다. 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자바 그리고 2.7.1 버전 그리고 네임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웹 롬버 네, 이렇게 의존성을 추가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면 이렇게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것을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IntelliJ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는 코드에서부터 이제 실습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작성된 코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이미 코드를 작성해 놓고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테스팅을 주로 할 클래스입니다. 스터디 그룹을 추상화한 클래스이고요. 그다음에 리미트 스터디 한개 인원은 10명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로는 스터디 인원은 넘버를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자에서 넘버가 0보다 작거나 한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던지도록 생성해 두었습니다. 네, 이제 JUnit5를 이용한 테스트 메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테스트 메소드를 작성해 두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놓는 이유는 이제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소드가 테스트 메소드인 것을 시그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니 IDE에서도 테스트 메소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재생 버튼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만약에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IDE에서도 테스트 메소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재생 버튼을 없앤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완상 복구해 놓겠습니다. 네, 이제 JUnit에서 제공하는 assert 테스트 메소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assert equals입니다. assert equals는 두 가지가 같다고 assert 확신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study group의 리미트는 10명이고 그다음에 study group의 인원도 10명입니다. 따라서 10, 10임으로 이 테스트는 성공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나타나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실패할 경우 이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제 흔히 이제 에러가 생기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JUnit에서도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ssert equals에서는 이제 세 번째 인자로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실패할 경우에는 이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실패한 것이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고 그다음에 6을 기대했지만 실제 10이었다라는 로그를 남겨줍니다. 네, 다음으로 not equals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not equals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ssert true입니다. assert true는 받은 인자가 불리언 값인데 이게 true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테스트 메소드입니다. 당연히 리미트보다 좀더 정확히 하면 리미트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의 순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렇게 테스트가 두 개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두 번째 테스트는 아예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주석으로 달아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인 40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가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시 주석을 제거해서 두 가지 메소드를 이제 살린 채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달리 39 라인에 있는 메소드에서만 실패가 되고 40 라인에 있는 메소드에서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두 번째에 있는 메소드는 첫 번째 메소드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ssert all 이런 테스트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assert all 메소드는 이제 인자로 executable을 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람다식을 넣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람다식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자바 8을 공부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확인하면 이두 가지 메소드를 한 번에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위에 있는 두 가지 메소드를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둘다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 48에 있는 것도 실패를 했고, 46번에, 정정하겠습니다. 47번에 있는 것도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번, 48번. 이렇게 두 라인 다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xception을 던진다는 것을 테스트하는 메소드입니다. assert throw인데요. 이제, 이것도 람다식이 사용되는데, 이제 스터디 그룹에서 인원을 마이너스 1명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예외가 터진다는 것을 검사하는 테스트 메소드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던져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행하면 당연히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ssert timeout인데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첫 번째 인자로 주고 두 번째를 executable로 주는데 두 번째 executable로 준 그런 코드가 timeout 내에 실행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메소드입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메소드입니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1000ms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인자로 주어진 이런 코드는 500ms만 슬립하게 되고, 그러니까 500ms 정도만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1000ms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000ms 안에 안 들어오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테스트는 실패하고 1초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JUnit 5를 이용한 그런 테스트였고요. 그다음에 Assert J를 이용한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Assert J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풍부한 어셉션을 제공하고 높은 커드 가독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 가독성이 좋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assert that 하고 이제 첫 번째 인자를 넣고 그다음에 is equal to get number.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영어와 되게 친숙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가독성이 좋은데요. 이제 메소드 체이닝을 지원하여서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독성이 좋다는 것 말, 메소드 체이닝을 이용해서 가독성이 좋고 또한 가지 메소드 체이닝을 이용해서 좋은 점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IDE의 자동 완성 기능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만약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메소드가 있겠다 싶은 그런 메소드를 찾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JUnit 5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sert J의 assert that 문이 이제 좀더 가독성이 좋고 그다음에 좀더 편리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스터디 JUnit 5를 이용한 테스트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sert이 get 6을 넣어뒀고요. 둘다 이제 6을 인자로 생성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테스트가 성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에러 메시지를 던지 부분입니다. 메소드 체이닝을 사용하여서 역시 좀더 가독성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is equal to가 있기 때문에 not equal to가 있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s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메시지는 나오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역시 JUnit 5에 있었던 assert true와 동일한 기능이지만 이런 식으로 assert that is true 라는 것으로 좀더 가독성이 있습니다. is false도 있고요. is greater than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요. 이제 자바와 C, 파이썬으로 구성된 리스트가 있다면 이제 리스트의 이 부분은 에러 메시지니까 그냥 자세히 보지 마시고 편의성을 위해 좀 라인 브레이크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에 자바스크립트가 있다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에서 filtered on 그러니까 람다식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에 스프링으로 시작하는 스트링만 리스트 그 남기고 거기에서 스프링 부트가 있냐는 것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당연히 스프링 부트는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JUnit 5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던지는 테스트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assert that을 사용 that 이후에 이제 exception type 이런 메소드가 있고 인자로 예외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예외인지를 이렇게 인자로 준 다음에 이것이 이 new study group을 생성한다라는 메소드에서 이제 이런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테스트 메소드입니다. 이제 study group이 이동이 11명이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여기 생성자에서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여서 테스트가 성공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 다음으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예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인자를 넣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 예외를 해당 예외만을 타겟팅한 이제 테스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인자로 넣지 않고 그냥 이 예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테스트 메소드입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니까 통과를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map 테스트인데요. 맵은 이제 키 밸류의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넣고 그다음에 맵은 이제 비지 않았다. empty가 아니다. 당연히 3개 넣었으니까 empty가 아니고 키. 이렇게 아파치라는 키를 갖고 nest라는 키를 갖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당연히 테스트가 성공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given when then 이렇게 테스트를 작성을 하면 좀더 구조화된 그런 테스트 코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좀 테스트가 간단해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테스트 코드를 테스트 메소드를 이제 네이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테스트 디스플레이가 테스트 네이밍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 메소드명을 이제 디스플레이한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한다는 말인 뜻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이게 디스플레이 전략을 생성하는 그런 노테이션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보면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메소드명이 그대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 제너레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넣으면 넣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네임 제너레이터 그리고 이런 전략들 제너레이터 리플레이스 언더스코어 이런 전략을 이렇게 인자로 주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이 변경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언더스코어니까 언더스코어가 없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코드의 경우에는 메소드 이름을 꼭 영어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글로 해서 테스트 코드를 해도, 테스트 코드를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어노테이션과 앞에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사용할 것들을 이거 이렇게 인자로 사용하여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분 역시 여기 있는 문자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디스플레이 네임을 사용해야 되냐?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게 되니까 에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큰 따옴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 문자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 네임에 사용하여서 이제 디스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JUnit 5와 어설트 J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인트로덕션 정도의 인트로덕션이고 더 이제 복잡한 거, 더 이제 더 고차원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아니까 더 어려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설트 J 이런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JUnit 5 이런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